뮤지컬 대 피지컬 첫 대결 시작합니다. 그렇죠. 피지컬에서 먼저 공개하시죠. 아, 그럴까요? 피지컬, 예. 좋습니다. 세게 나오세요, 세게. 저희 쪽에서는 몸도 몸이지만 굉장히 빠른 사람. 빨라요, 스피드. 날샌돌이. 박성호는 아니야. 빠른 사람 수영장 밖에 없는데. 나갑니다. 피지컬 팀의 첫 번째 주자는 탑세븐의 아빠, 나상도! 아니, 아빠는 김용필 씨 아니에요, 김용필? 탑세븐의 아빠. 아빠, 할아버지. 나상도는 1번으로. 1번으로. 나상도 1번이고, 생각보다 빠르고 건강합니다. 네. 빠르고 건강한데 점수가 잘 안 나. 점수가 많이 안 나. 그렇다면 아빠가 나오면 엄마가 나와야죠. 엄마. 예, 예, 예. 저희 엄마 나갑니다. 자, 탑세븐의 엄마. 안성훈 나옵니다. 안성훈이 엄마예요. 왜냐면 탑세븐의 집안일을 다 해. 살림꾼. 화이팅 화이팅. 이기고 와요. 엄마. 예. 자, 아빠 엄마가 만났습니다. 야. 사실 근데 아빠 엄마가 세력 다툼이 심해요. 그렇죠. 이 그 탑세븐의 리더 자리를 놓고 기싸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누가 더 좀 리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나이가 아빠요? 리더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리더는 나이가 아니다. 잠깐. 예.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데. 예 맞아요. 연륜도 그죠? 있고 그리고 뭐, 예. 뭐 키로 보나 인물로 보나. 아. 예. 인물, 성격으로 예, 보나. 그렇지. 나이로 보나. 인물은 그래요. 좀 무슨 소리예요? 인물은 성훈이지. 아니, 훈남 훈남.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에이. 아, 안경 벗어. 이거까지가 눈이에요. 안경 벗는 건 너무 세. 벗어봐 벗어봐요. 잘 생겨서 벗어 괜찮아. 벗어봐봐 벗어봐봐. 하나 둘 셋. 봐봐. 야.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하다. 빨리 써. 너무 생짜다. 좀 유약해 보이지 않아? 너무 생으로 나오니까. 안경 쓰니까 나한테. 하도 쓰버릇해가지고 어색한 부분이 있네. 아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탑세븐의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동생들이랑 잘 섞여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네. 우리 저 성훈이 이끌고 가려면은 맞아. 성훈이랑도 대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신조어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신조어 테스트. 얘 상조한테 불리한데. 자. 성훈이는 오늘 아놈이다. 오늘 아놈? 자 오늘 아놈. 오늘 아놈. 무슨 시간? 오늘. 자 오늘도 놀고 들어오냐 아이놈아. 실패. 그 할머니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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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련. 오늘도 놀 줄 아는 놈. 프로 몇 프로? 90% 빨리 빨리. 예 놀 줄 아는 놈. 거기까지 맞아. 성훈. 성훈. 오빠는 놀 줄 아는 놈. 실패. 아, 몇 프로?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쉽게. 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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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 줄 아는 놈.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정답. 맞아. 진짜요? 오! 조현우 씨가 맞췄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문제. 진짜 쉬운 거 낼게요. 네. 상도는 탑세븐의 비담이다. 너무 쉬워. 비담? 비담은? 비담. 비겁한. 비겁한. 화랑 아니냐? 비겁함은 뭐야? 담놈. 비겁한 담놈? 비겁함은 뭐야? 담놈.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하시네. 성훈아. 탑세븐의 비담. 정답. 정답. 상도가 탑세븐의 비주류 담당이다. 비주류 담당이다. 거의 아니 50% 이상 왔어. 아니야 50% 이상. 아 50% 그거는 인정 못하는데. 예 비주류 아니야 비주류 아니야. 아아 자 상도. 아 거의 다 알려줬네요. 니 얘기하는 거잖아. 자 상도야. 상도. 아 제 이야기네요. 그럼. 아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정답. 생각이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니야 비열한 담당이다. 비열한 생각이 비주류. 비주류. 아 리더는 나상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끗 차이로. 그러게요. 자 탑세븐의 아빠 엄마 대결인데요. 첫 대결 중요합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노래가 상도 형만큼 오래된 노래예요. 오은정 선배님의 울산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예. 울산아리랑. 자 그러면 비담 이 곡으로 확실히 서열 정리하겠습니다.
안상훈 자네 오늘 나한테 지네 나훈아 선생님의 자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지네랑 자네랑 뭐가 아니 진짜 비주류 담당이다. 자 그러면 나상도부터 시작합니다. 비담 나상도 나훈아 씨의 자네 음악 주세요.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몸도 가야 하네 누가 울거든 그냥 두시게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질 거야 아하 살다가 보면 하나씩 잊혀지다가 아하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지 지나간 사랑은 지워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사랑을 만나지 자네는 아직도 이별이 아픈가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비담 나상도 비담 나상도 비담 나상도 비담 나상도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자네는 아직도 뭐야 소금 뿌리는 거야 뭐야 눈물은 아픔 씻는 물 뿌리는 거야 지금 최고의 샘물이지 아하 살다가 보면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인연은 따로 있다네 노을이 진다고 슬퍼 마시게 컨트롤 좀 해줘 뭐 하니? 그래야 또 다른 내일이 온다네 자네는 아는가 진정 아는가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 아, 비담 나상도 선생님의 아, 자네 네. 자 100점 예상합니다 나상도. 100점 기대합니다 100점 88점 아, 몇 점이야 점수 나상도 91 맞아요? 나상도! 91? 미리 뽑자 미리 뽑자 미리 뽑아 미리 뽑아 왜? 아, 아직 아니야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돼 벌써 뽑으려고? 존버사 자 진정한 비담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비담 안성훈 갑니다 야 91점을 못 이기면 문제 있습니다 야 진짜 그래 또 불안하게 그랬어요 네. 자 안성훈의 무대입니다 울산 아리랑 음악 주세요 신난다 신난다 해줘 좀 더 해줘 쿵쿵따 쿵쿵따 사랑 찾는 무룡사나 산딸기 머루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앵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거닐던 해와 강변에 대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잊었나 미안합니다. 잘한다. 이 노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애들립 좀 해. 애들립 좀 하고 그래. 오예. 이거 좋아. 오예 넣었다. 오예 노래 좀. 사랑 찾는 문수사나 산딸기 머루달에 닫아주던 그 손길 해꽃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 물들이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둘이 섞어니던 정자 바닷가 나도 칠 것 같아요. 하얀 파도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잊었나 점수 확인합니다. 안성훈 울상하느랑 90점. 안성훈 울상하느랑 95. 95. 안성훈이 이겼습니다. 95. 안성훈이 이겼습니다. 안성훈 승리. 이제 앞에 안 시켜 나상도. 안성훈 승리.